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저 해본, 저 어른아이의 호흡을 보면, 자, 어른아이 사진 한번 뜨려봐요. 어른아이들의 호흡을 보면, 키우세요. 자, 이 목에서부터 여기까지 볼록하지. 얘들의 호흡은 들숨을 할 때 복부, 흉부 할 것 없이 동시에 벌립니다. 여기에 신경들이 얘들이 다 살아있어서 동시에 벌렸다가 동시에 오므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산소가 공기가 빨려 들어옵니다. 많은 양의 산소가 빨려 들어오니까 분압은 높아집니다. 자, 우리 저 해본의 호흡을 체크를 딱 해보면 분당 6회 미만으로 내 품에 안겨있으면 5회, 4회로 합니다. 여기까지 다 움직입니다. 몸 전체가. 우욱 빨아들입니다. 분당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깊숙이 빨아당긴다는 것은 폐 속에 들어있던 잔류 이산화탄소를 안 빨아당겨도 된다 이 말이죠. 한 번만 빨아당김으로써 나머지는 쭉 산소가 들어오니까 분압은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분압이 높아지니까 산소한 세포들한테 양질의 산소를 갖다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던 얘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요렇게 되면 이쪽은 단단히 근육으로 뭉쳐서 흉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밑에서 오히려 잡아 당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필요한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흡수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호흡수를 늘리니까 어찌 될까? 산소 분압은 떨어져요. 이제 꿈 깨셨나? 머리가 반짝 돌았나? 자, 인체 사진. 갈비뼈. 이제 설명 다 해야 돼. 해서, 이곳을 풀어, 얘 것을 잡아 당기고 있는 것도 물론 풀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쪽에 부위에 붙어 있던, 죽어 있던 신경들을 모두 살려내서, 아까 어른애와 같은 그런 신경을 다 살려내서 호흡을 할 때 얘가 동시에 해줘야 돼. 이것을 단전 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단전 호흡의 정의. 복부, 치골, 부위부터 서해부까지, 횡경막 아래쪽까지, 배꼽 주변까지, 복직근까지 흉부를 잡고 있는 모든 근육 뭉쳐있는 것을 다 풀고 이쪽의 신경들 모두 살려서 호흡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얘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복부를 확장시키는 신경이 살려있는 것, 그렇게 호흡하는 것, 이것이 단전 호흡의 실체다. 자, 이제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 뭉쳐있는 것부터 구석구석에 뭉쳐있는 것, 주로 많이 뭉쳐있는 부위가 여기, 특히 흰 부분 여기. 치골 바로 위에, 성기 위에, 바로 위에. 여기는 돌처럼 정말 단단하게 뭉쳐있습니다. 뭉쳐가지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뭉쳐있습니다. 여기를 다 풀어줘서 얘들은 또 왜 뭉칠까? 이거 자꾸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여기서 얘들은 왜 뭉칠까? 얘들을 안 뭉치게 하려면 일어서지 않았으면 됐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누워서 살았어요. 길 생각도 하지 말고 엎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그대로 엄마 주는 젖바람 먹고 그냥 컸으면 여기 안 굳었다. 근데 그거 이래 서려고 발버둥 쳤을 거 아니가?
몸이 힘들어가면 제일 먼저 굳는 부위가 여기예요. 결국 일찍 걷는 아이가 좋아? 일찍 서는 아이가 좋나? 이게 말이야, 바로 알기, 아이를 바로 키우기. 이것도 봐라, 하나 교육이 이제 내 이제 앞으로 법문해야 될 제목이지. 태아 뱃속에서 아이 바로 키우기. 애 낳았을 때, 애 금방 태어났을 때 탯줄 바로 알고 자르기. 응? 아이를 키울 때 경직되지 않고 이완된 상태에서 키우기, 바로 키우기. 이거 배워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혼자 다 못하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응? 여러분을 도구를 내가 쓰려고 하는 거야, 가르쳐서. 자, 이렇게 뭉쳐있는 예것을 풀었다면, 그 다음에 신경을 살려야 되는데, 푸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 지구촌에 지금 많은 수행자들이 요거 풀어놓고 단전 열어 딱 하고 앉았다, 지금. 어리석게도. 푸는 거하고 신경 살려는 거 달라. 내가 나도 이거 풀었을 때, 아, 단전 열렸네 했어. 근데 늦게 이거 살려보, 신경 살려보니까, 이거 푸는 거는, 이거 이해 안 되면 풀었는 거는, 이건 장난이야. 그래서 이 신경을 살리는 데 있어서 살리려면, 죽어 있는 신경을 살리려면, 먼저, 요때 알아야 될 것이, 세포가 새롭게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텔로미어 길이가,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죽어있는 신경을 살리려는 세포를 분열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해줘야 되겠지.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해주려니까 모집이, 원료가 무엇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텔로머라제가 있어야 돼. 그 효소가 어디서 나옵니까? 가슴샘, 침샘 데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가슴샘, 침샘 이것들은 얘가 격격되는 바람에, 잡아 당긴 바람에 여기가 다 막혀 있다. 다 막혀 있는데 그 효소가 어디서 나오겠노? 못 나오니까 얘는 풀어졌다가 또 굳었다가 풀어졌다가 굳었다가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신경을 살아가지고 호흡을 못하고. 이것을 내가 알아서 텔로모라제가 잔뜩 들어있는 성분과 뭉쳐있는 것을 분해시켜버리는 성분, 응? 이완시켜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투여시켰더니, 집어넣었더니, 서럭서럭 여기가 살아나는 거야, 신경이. 이것이 백곡단이야. 굉장한 위력이야. 천년을 앉아서 수행을 해도 이거 못 풀, 신경 못 살리면 굳었다가 풀었다가 계속 반복할 뿐, 보람 높이는 데는 실패. 그러니까 수행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수행자들, 백곡단 없으면 못 건너가. 내가 장담한다. 이거 푸는 데까지는 성공할지는 몰라도, 그 다음 못 넘어간다. 그러니까 백곡단 위력이 대단하지. 체험한 사람은 알거든. 그렇게 정체되어 있던 몸이, 그거 들어가서 꿈을 딱 느낌이 온다, 이쪽에. 응? 통증이 느껴 오면, 이 통증이 느낀다는 건 신경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백곡단을 여러분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것을, 신경을 살려가지고 흉부가 들어올릴 때 동시에 복부도 단전도 이렇게 벌렸다 오므렸다를 했을 때, 해서 흉부도 확장이 되고 복부도 확장이 됐을 때 중추신경이 이완되면서 경직된 복부가 풀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흉부를 잡고 있던 근육들이 이완돼 흉부가 올라가며 쇄골도 위로 올라가면서 몸통 전체가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목을 지탱하는 경직된 근육인 흉쇄유돌근과 승모근, 얼굴 근육, 근막이 동시에 풀리고 경추 앞쪽에 붙어 있는 경장근과 두장근이 이완되면서
어긋난 경추가 바르게 잡히고 이로 인해 경직된 식도와 기도가 풀리면서 후두용기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나와 있는 아래턱도 경추 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그로 인해 위치아가 아래치아를 덮게 되고 입천장 부분인 경구개가 곡선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연구개가 앞으로 당겨지고 경추 1, 2번이 정상적으로 C자형으로 뒤로 밀리고 그 사이에 좁아 있던 기도가 넓어지면서 들숨이 원활하게 들어오고 척추가 바르게 서면서 대후두공을 지나는 연수 척수신경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 목을 타고 아랫배까지 내려오는 호흡신경, 횡경막신경, 척추의 중추신경이 살아나 단전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인체에는 어떤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저거 보자. 목. 아침에 카페 들어가서 보니까 저 우리 해복이가 올려놓은 사진이 있대. 좀 키워주고. 다 키운 거야? 흉부가 확장이 되면 즉 단전이 살아나서 흉부가 확장이 되면 제일 먼저 쇄골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쇄골이 그냥 보통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쇄골이 이 어깨죽지 위로 올라가고 얘가 위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허리는 덩어리는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줘야 쇄골이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이나? 이게 올라가줘야, 이거 올라가면, 이거, 여러분 입던 옷 난 못 입어. 며 갈려버리니까. 이게 쇄골이 위로 딱 올라가줘야,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보자. 응? 쇄골이 올라갔다. 쇄골이 올라갔다는 것은 흉부가 확장이 됐다. 복부가 놔줬다. 당기겠던 게 놔주니까 흉부가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는 목은 어찌 생겼을까? 어떻게 변할까? 콧구멍이 여기는 입으로 도는 거고 여기 기도해. 여기 식도. 자, 봅시다. 흉부가 벌어지면 많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려면 당연히 들어오는 입구부터 폐까지 확장되어 있어야 돼. 맞는 건, 이건 물리적으로 맞는 얘기야. 들어오는 공기는 바늘구멍 많은데 얘가 이거 클 수 있을까? 불가.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논리야. 그래서 흉부가 확장이 되면 동시에 이 부분,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뒤통수 앞속에 들어있는 거. 이것이 벌어집니다. 요 사이가. 그 다음, 요 사이를 벌어지는데 원리가 있어요. 이게 입천장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던 입천장이 요렇게 돼. 자, 보자. 요렇게 넓적에 쭉 퍼져 있는 입천장이 요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위로 더 올라가면 여기 요 광경은 어찌 될까? 요쪽으로 몰리면 넓어지지. 그다음 이 뒤통수 요거 온목 들어가 있는 뒤통수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이 기도를 최대한 확보를 해버립니다. 기도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머리통 밑에 쑥 들어간 사람들, 또는 툭 튀어나온 사람들, 모두 여기가 다 막혀서 그래요.
얘가 말이지, 이렇게 있던 있어야 될 이 천장이 이렇게 벌리면, 어느 쪽으로, 얘가 어느 쪽으로 갈까? 뒤쪽으로 밀리지. 그러면 공기를 마셔야 되니까, 얘는 이쪽으로 이걸 또 미는 거야. 경추를. 밀면 뒤통수가 톡 튀어나오지. 김일성의 호까지. 요런 수행자도 없다. 그래서 반드시 흉부가 열리면 얘는 입천장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거리게 되고 요것이 안쪽으로 몰리고 얘는 뒤쪽으로 밀립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또 열리냐면 요 부위를 잘 봐요. 요 부위. 음식이 들어가는 식도고 공기가 들어오는 기도도. 요거는 후두 덮개고. 이렇게 해서 공기가 들어왔을 때 요 사이도 굳어 있는 사람들은 요 공기 사이, 요 공이 후두 덮개 얘가 요 사이가 좁아져 있다. 근데 이 흉부가 확장된 사람은 이 간격도 넓어 확장돼 있다. 해서 양,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한 호흡에 쭉 이까지 빨아들일 수 있도록 통로가 다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들은, 각을 이루는 사람들은 입천장이 높습니다. 반면에 또 이 아래턱이 이것은 밑으로 빠져나오면서 아래턱이 윗니턱 쪽으로 쏙 빨려 올라갑니다. 이렇게 턱이 아래쪽으로 빨려 올라가면서 이 통로를 또 열어줍니다. 마지막 이것이 위로 올라붙고 이것이 뒤로 밀리면서 여기에 정수리의 육개가 형성됩니다. 정수리의 육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나오려면 반드시 이 부분이 입천장이 온폭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경초가 뒤로 밀리면서 이 안 돼 있어줘야 육개가 딱 형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얘가 위로 치어 올라갈 때, 이게 넓어 있는 이 입천장이, 이렇게 있던 입천장이 이렇게 될 때, 이 부위, 코 있는 이 부위는 어찌 될까? 얘가 이쪽으로 밀어 올리면. 코가 앞 바깥으로 나오겠지. 그럼 팔자주름이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 말이야. 응? 팔자주름이 있는 사람은 각이 아니다. 이 동영상 보는 많은 수행자들도 법문계를 했던 사람들 자기 팔자주름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원리에서 팔자주름이 생기는 것이야. 그러니까 더 또. 여기가 열리면, 야, 이건 팁 뒀다가 내가 다음에 줘야 되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침샘들이 싹 다 열립니다. 그 침샘이 위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음식하고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텔로모라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텔라모라제가 바로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해줍니다. 그것이 늙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이 늙지 않으려면 여기에 침샘을 열어야 되는데 침샘을 열어나니까 몸이 이완돼야 되고 응? 또는 산소 분압을 높이려니까 흉부를 키워야 되고 흉부를 키우려니까 복부가 이완돼야 되고 복부를 이완해서 이완시켜서 신경을 살리려 하니까 텔로모라제 내놔라 그런다. 어느 것부터 해야 되노? 여기서 텔로모라제 세포가 분열할 수 있도록 텔로모라제를 침샘을 다 열어라 그러면 나 이거 신경 살릴게 이런다. 얘가
그런데 얘는 야 이거 열어두고 이거 땡기는 거 놔줘라 그러면 텔레모라지 내가 내놓을게 효소 내놓을게 이런다. 어떡할래?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방법 없는 거지. 그대로 사는 수밖에. 이거를 뒤집어 놓으려고 그런다, 지금. 이거를, 응? 인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가 잘못된 거야 하고, 나는 이 원리를 알아서 이걸 바로 잡아가지고, 어? 굳어있던 것을 막혔던 걸 모두 다 열어서 텔레모라지 효소가 뻥뻥 나오게 만들어서 세포가 끝없이 분열하도록 만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려고 한다. 왜? 그러려면 이 인체 모르고 되겠나? 도태도 보자. 해명경에 나와 있는 도태도입니다. 능음경에도 이런 도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교를 공부한다는 수행자들이 어느 시기인가 슬그머니 요 그림을 빼가지고 감춰버렸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 능음경은 가짜다, 위경이다 합니다. 요거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그림에는 이 복부에다가 부처님을 싹 연꽃 위에 부처님을 그려놨어요. 부처님 석가모니 결과부자하고 요 안에 딱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도태가 끝나고 10월 10대 되실 때 여기서 머리에서 연꽃 탄 부처님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런 그림이 능음경에 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능음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탐박이 알아버렸어요. 복부에 부처님 그려놓고 앉아있는 것은 단전신경 살리는 그림이고 단전신경 살려서 아까 여기 다 열고 나니까 의식까지도 고요해져서 육계가 서면서 정수리가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의식이 고요해지는 무심으로 드러나는 형상이 형국이 느껴졌어요. 그때 부처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부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능음경에 나와 있는 도태도입니다. 그러니 역사는 정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그림을, 그 과정들을, 수행 과정들을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조차도 못합니다. 보세요, 여기. 앞으로 내려가는 것을 인맥이라 하고, 뒤로 가는 것을 동맥이라고 한다. 요건 단전이다. 요거, 복부를 열고, 흉부를 열고, 어? 기도를 열고, 이게 여는 거야. 이거 다 여는 건 인맥 타통. 그 다음에 천골을 열고 흉부 협착을 열고 옥침까지 열려서 위에 여기 들어있는 뇌와수체를 비롯한 솔방울 세매 분비기능이 살아나는 거. 이게 동맥이야. 임등목을 타통해야만이 비로소 열애를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타통해야만이 비로소 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내가 어제 조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술 찌꺼기. 나는 술을 직접 담근 사람입니다. 술을 담궈서 직접 먹고 취한 사람입니다. 근데 술을 담글 줄 아는 술을 담그는 방법을 일러줘야 되는데
찌꺼기 먹고 채는 방법을 일러줬다. 이 불법이 말이지. 내가 불법 논할 분분은 아니다. 나는 불교가 아니니까. 나는 무신론자니까. 나는 무종교니까. 그런데 왜 불교를 얘기하는가? 이 수행 문화가, 이 수행 전체가 석가모니가 수행했던 그 핵심이 모든 수행의 핵이야. 그런 거니 석가모니가 수행했던 그 수행법이 모든 수행을 장악을 해요. 그 어떤 수행도 석가모니가 일러준 그대로 수행을 따르지 않으면 본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석가모니가 일러준 그 수행법이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핵심. 이렇게 내려온 그 인간의 핵심을 그 어른이 돌아가신 이후에 모두 앉아가지고 글로 남겨놓은 것들이, 그것이 술찌꺼기를 가지고 이놈의 술찌꺼기를 먹고 안 채야 되는데 먹고 채버리니까 술같이 마치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술찌꺼기 먹고 채지 말고 술을 담그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술 담그는 방법을 일러줘야 되는데, 술 담그는 방법을 일러주려면 자신이 직접 술을 담가서 먹은 사람이라야 돼. 자신이 술이 어떻게 익어가는지도 모른 채, 어떤 배합 비율도 모른 채 술을 담글 수 있겠나? 나같이 직접 몸과 의식에서 벌어지는 전 상황을 다 알았다면, 술 담그는 방법을 다 알았다면, 이제 봐, 술 찌꺼기 먹고 쳐는 방법도 내가 알잖아. 이 수행 문화가 혼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술 찌꺼기 속에도 알코올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고 채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해, 이론만 달달달달 외우고 경전 공부만 해도 몸이 릴렉스 되고, 어?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고 의식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술찌꺼기 먹고 술이 채든 경전 공부 이론 공부만 해도 술기운이 돌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수천 년 답습해오면서 늘어오고 있다. 이거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간다. 인간이 싹 없어질 때까지.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여러분, 그대들이 해온 건 모두 술 찌꺼기 먹고 채운 것이다. 이제부터 술 담그는 방법을 내가 일러주겠노라 하고 지금 얘기를 하니, 찌꺼기 먹고 채운 사람들, 그 어렵게, 그 뭐하러 그 술 담그려고 합니까? 찌꺼기 먹고 채는데. 하고 계속 그러면 술 찌꺼기를 조박에 갖고 산다. 그거 먹고 된다고. 술 찌꺼기 먹고 술이 쳐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수명은 단축된다. 이제 한국에 몇 남지 않은 큰 스님들 얼마 안 가면 다 돌아가신다. 그 이후에 어찌할래? 길어봐야 30년이다. 30년 뒤에도 내 큰 스님네 할래? 전부 고름 섞여 있는 몸뚱어리 가지고 의식은 들끓으면서 이것이 돈에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해야 된다. 성인이 남겨놓은 술 찌꺼기를 가지고 불상 뒤에 숨어서 찌꺼기 먹고 술 채는 노릇 그만해야 된다. 또한 수행자는 절대 돈벌이 밥벌이 해서는 안 된다.
술 만드는 방법 일러줬거든. 그거 제대로 만들어서 그 술만 먹고 살아도 살 수 있다. 근데 찌꺼기 먹고 찌꺼기 가지고 팔아가고 먹고 살고 하려 하는 의식 이제 바꿔야 된다. 수영문화. 그것을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단전호흡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집어줬다. 이거 다시 한번 영상 나가거든 답습하시고 무엇부터 어떻게 단전을 살려야 되는지 이제 아셨을 터. 아셨겠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배꼽 주변에 신경이 살아서 배꼽이 직접 호흡을 할 때, 들숨을 할 때 얘들이 벌려주고 오므려주고 벌려주고 오므려주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살리는데 그것만 살리면 술 담그는 건 거의 80% 다 담글 수 있습니다. 요거 살리려면 여기는 자동으로 따라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명확했잖아. 여기에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 본성이 꿈틀거립니다. 이것을 잘 길러서 이걸 독에서는 시월 희태라고 합니다. 잉태해. 부처님은 이 속에 들어서는 게 이 부처님을 잘 키워서 생산을 하셔야지. 이것을 빗대어서 열 달 동안 잉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시월 희태라고 합니다. 신경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고 이것을 살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쿠른타에 누워서 배꼽 주변을 문질러 줍니다. 돌 같은 이 돌을 깨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적은 쿠른타, 큰 쿠른타를 확보하십시오. 점검 내가 다 할 거예요. 의무적인. 이걸 풀려면 연장이 있어야지. 돌을 깨려면 오암마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 풀려면 쿠른타가 필수적이야. 그걸 누워서 그 위에 따뜻한 이안구 덮여서 우리 저 해석이 잘 만들어 놨잖아. 따뜻한 그 이안구 가지고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계속 문지세요. 문질 때 창자 다치지 않도록 장기도 안 다치도록 조심 하시고 어느 정도 풀어졌거든. 그다음 백곡단 수련을 반드시 거치십시오. 백곡단 수련은 워낙 단가가 세서 금액이 높아서 내가 여러분한테 왜 안 먹어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분들은 아끼지 말고 몇 달만 끌고 나가면 세포 살아나는 것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배꼽도 수련은 꼭 챙기시고 몸이 한 번씩 이완되고 나면 건드려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정력이라는 것이 생겨서 한 번씩 막 쪼아들 때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쪼아들지 않도록 원래대로 또 쪼은 대로 굳은 대로 또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 바로 물질들을 활용을 해서 물질은 세 가지만 제대로 갖추면 됩니다. 행경망 이안제 늘 비치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효소 늘 수시로 몸이 좀 호흡이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늘 한 잔씩 챙겨 드시고 차 신선차 또는 우리 등선차 차를 갖다놓고 늘 수시로 앉아서 드시고 요 세 가지만이라도 필히 확보를 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쿠른타는 필연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수행하기 힘들어서 나왔다 말하고 여기 능임경 도토에 부처님 나왔지? 자 이런 공부 가면서 이제 또 하기로 하고 말하고 도토 나오지 뭐 부처님 말아 들어앉았잖아. 이게 단전 신경 살리는 거예요. 아, 이참에 이 영상 촬영을 위해서 내가 잠시
이걸 적어놓고 영상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바로 알리가 제목을 넣어가지고 계속 갈 건데 올 연말까지 중요한 영상을 촬영해서 이것을 편집시킬 겁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서 편집을 해서 나레이션 써서 제대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영문 작업해서 딱 번역해서 올려놓고 이때부터 내년부터 총공세를 내가 펼칠 겁니다. 방법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 사이트로 우리의 유튜브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오는 방법입니다. 국내는 말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있는 영어권까지 모두 이쪽으로 내가 집결시킬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수행 정진해서 올 연말까지 모두 말과 있는 깨끗한 세포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너만한 땅덩이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복을 펼치는 이 마당에 여러분이 뒤에서 딱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이 법문 딱 들어가면 한 편 딱 보시고 나면 관람료 네? ARS 한 턱씩 해서 그 자금을 또 모아줘서 다음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의무적인 한 편 보고 나거든 영화관에 가서 요새 보려고 해도 만 원 줘야 되잖아. 근데 영화보다 못하나. 그러니까 한 편 보고 후원하고 한 편 보고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모아줘서 더 좋은 영상을 자꾸 만들어서 전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뒷받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달에는 요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맛백으로 여기 요가하는 사람도 있지. 내 제자들 중에 요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수행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십시오. 이어가시면 그 요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요가가 왜 실패를 하는가? 요가를 통해서 왜 깨달음까지 가지 못하는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요가를 통해서 팔다리만 부들부들하게 만들면 되나? 허리만 뒤로 꺾이면 되나? 관절만 부들부들하게 만들면 되는 것인가? 결국 요가의 실패의 원인도 바로 산소의 분압을 높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그래서 요가에서도 호흡이 적용됩니다. 호흡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호흡하라고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배우는 이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모든 수행에 다 적용되는 것이 산소입니다. 그래서 요가 하시는 분들도 단전 호흡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다음 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가 수행했던 분들을 모아서 시연을 내가 한번 할 계획이니까 스스로 연말을 연말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아, 스시노대의 제자들이 수행이 되어 올라가니까, 몸이 릴렉스 되니까, 모두 몸들도 부들부들해져 있더라. 하는 것들도 드러내줘야 됩니다. 이게 증명이니까. 그때 나도 따라서 할 테니까. 이런 사람이 몸이 과연 어떤 관절을 가지고 있을까? 나도 부들부들해. 여러분이 지도자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동작, 앵간한 건 다 해.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 여러분이 각자 세포 변화시켜서 나의 법이, 우리의 법이 전 세계를 향해 양껏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법문 마칩니다.